그 되게 이제 젊으신 분뿐만 아니라 연세 드신 분들 중에 탈모가 광범위하게 진행된 분들이 가끔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 그 전두 부위부터 정수리 부위까지 탈모가 진행되신 분들이 있는데 현재 수술 자체를 되게 이제 나눠서 하는 경우도 있고 그 부위를 한꺼번에 이식을 갖다가 원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경우에는 절개식이나 비절개식 단독으로 앞에 전두 부위부터 정수리까지 다 이식할 모발의 양을 채취하기가 어렵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절개식과 비절개식을 혼합한 혼용 방법을 이용해서 수술을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대개 어떻게 수술을 하냐면 오전에 즉 예를 들어서 환자분이 한 9시 정도까지 내원을 하시게 되면 약 1시 반 정도까지 저희가 절개식으로 약 3500에서 4000모 정도의 절개식으로 모발을 이식을 하고 간단히 휴식을 취하고 식사를 하신 다음에 저희가 이제 오후에 비절개식으로 예를 들어서 2000모라든지 3000모 정도의 사이의 모발량을 비절개식으로 저희가 모발을 채취를 해서 이식을 하게 되죠.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보통 한 6000모에서 7000모 때에 따라서는 뭐 절개식으로 4000모 이상을 하고 비절개식으로 뭐 4000모 가까이 하는 경우도 있는데 그런 걸 최대한 8000모 정도까지를 하루에 이식을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 치료가 반드시 이렇게 다 해야 된다는 건 아닌데 그 시간적인 여건이라든지 또 거리상 또 해외에 계신 분들이나 아니면 지방에 멀리 사신 분들은 모발 이식의 그런 그 결과 보통 수술하고 나면 1년 후에 나오는데 그 기간을 갖다가 다 기다리기 어려운 경우 또 수술을 연속으로 또 받기 어려운 분들한테 적용하는 그런 시술 방법인데 이런 그 시술 방법은 그 병원의 그런 인력이라든지 또 의료진들 이런 의료진들이 전문적으로 트레이닝이 돼 있지 않으면 하기 어려운 시술 방법입니다. 그리고 의사가 혼자서 다 시술하기는 어렵겠죠. 하루 종일 수술해야 돼. 그러니까 대개 2명 정도의 의사가 협진을 해서 저희가 보다 집중도 있게 이식을 갖다가 해드리기 위해서 이런 대량 모발 이식을 지금 시행을 많이 하고 있고요. 또한 비용적인 부분이 한꺼번에 많이 들다 보니까 따로따로 할 때는 훨씬 비용을 더 많이 들게 되죠. 그렇지만 이렇게 같이 한꺼번에 할 때는 좀 더 수술 비용을 받으실 수 있게 좀 더 합리적으로 가격을 조정을 해드리고 있기 때문에 한 번에 앞에 그 전두부터 정수리까지 탈모가 되신 분들은 고려를 해볼 방법이라고 생각이 됩니다.